네, 저는 이제 고창 청년 드론 방제단 운영 중인 고창의 청년 농부 정승환입니다. 카메라가 돌려. 1.5로 그냥. 이 농촌식 사회라는 게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도와줘야 되고 또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게 더 빠르죠, 시간은. 작업 속도가. 초창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내가 이거를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고 무언가 도전하지 않고 똑같은 게 반복이 되면은 슬럼프가 와요. 새로운 걸 계속 도전하면 해보고 싶은 거는 해보고 후회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잘 돼서 세상을 한번 좋은 쪽으로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이 비어 있으면은 두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만약 들어 있으면은 힘들어요. 좀 날려야 돼요. 사이드 브레이크 이렇게 아예 고정되라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네, 형님. 저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한 15분 걸려, 내비로. 알았어. 예. 앞에 있을게. 예. 저 이제 저희 방제단에 아는 형님이 계시는데 가서 같이 방제를 좀 도와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방제는 얼마나 만에 한 번씩 하시죠? 방제는 얼마 만에 모르겠고 그 이제 방제 시기가 있죠, 시기가. 이제 농약이랑 비료 주는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에 방제를 하죠. 드론이 생각보다 추락사고가 많아가지고 드론 방제 나갈 때마다 오늘 무사고로 이렇게 사고 없이 무사히 잘해야 될 텐데 이제 항상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약간 되게 반가워요. 오랜만이네요. 이제 오늘 어디 날리실 거예요? 여기야 뭐 여기. 저희 방제단에 두 번째로 이제 나이가 많으신 이제 형님이고 이제 젖소를 키시면서 논밭 일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희 이제 방제단 에이스입니다. 소원 씨랑은 언제부터 일을 하신 거예요? 작년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이 사업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제발 좀 저 시켜주라 그랬어요. 그래요? 네. 아, 저 농사가 많아가지고요. 줄 잡고 논에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되게 비싸요. 이거 하나가 한 250만원 정도예요. 이거는 한 번 넣으면 얼마나 가요? 한 20, 30분 정도 쓰는데 이제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됐냐에 따라 다르고 이제 무게가 얼마나 무겁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장난감 같아요? 약을 하려고 농약을 뿌리고 있어요. 오늘 지금 병충해가 많아가지고요. 벌레약하고 살균제 예방 차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살균제 보복 방지제 전착제. 못 쓰고 안 쓰고 어떻게? 항상 밑에 쓰고. 몇 마지기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한 20만 집이 남고 저 아줌마 집이 저기 나오고 있어. 또 다른 데 있어. 오케이. 내가 큰 거 할게. 네가 작은 거. 여기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하자 형님. 바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항공기 위에 원래 드론을 안 하면 사람이 등에 이제 가방처럼 메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더 힘들어요. 너무 무겁고 이제 또 사람이 이게 안에 들어가서 뿌리면은 작물을 밟게 되니까 또 시간적으로도 드론이 훨씬 빠르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기존의 농법은 너무 힘들고 이제 인력 소모가 심한데 이제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유행에 따라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죠. 지금 몇 미터냐? 4m까지 올려. 1.5로 그냥 해놨는데? 안 돼. 왜요? 30고 내려. 형님은 일을 빨리 하려고 아까 물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높게 띄우고 물을 많이 뿌리는 스타일이고 저희는 낮게 하고 물을 약하게 뿌리는 스타일이고 이제 조금 달라요. 저렇게 하는 게 더 빠르죠, 시간에. 작업 속도가. 이제 에이스라서. 국내에 이제 날리고 있으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 구경도 많이 하시고 해달라고 하면 이제 뭐 하는 김에 이제 도와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여기 60m, 100m 뽑으려면 엄청나게 힘든지 드론으로 시작해가지고는 은혜의 밀수도 전략되고 은혜의 우리가 몸부터 편안하니까 은혜의 농약도 잘 되고. 원래 사람 써서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한 농약 하려면 한 평균 한 4명 썩은 그 하나에 붙어야지. 하루에 이거 다 못 하지. 이틀이면. 뭐 4명이 얼마요? 한 사람 앞에 13만원 썩이면 40만원에서 35, 55만원 아니요. 55만원 이틀 버텨봐야지. 인건비 걸면. 110만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 어르신 보기에 어떠세요? 네, 정말로 어떠세요? 우리들이. 할 애들이 없는데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저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모습 보면 저도 재밌더라고요. 이 농촌시 사회라는 게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 시간 안에 어차피 다 못하고 결국에는 누가 도와줘야 되고 또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서로 돕고 살아야지. 옛날에 뭐 품앗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바쁠 때 이제 부름도 와서 도와주고 하시니까 서로 돕고 하는 거죠 이제. 부모님이 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제 귀농하셔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고 제가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부터 22살 제가 하니까 부모님이 건강이 좋아지시더라고요. 특히 어머님이 진짜 엄마 때문에 하는 거죠. 엄마 때문에 어머님 고생 안 하시니까 젊은 사람이 고생을 해야죠. 젊은 사람이. 이런 날씨에 일하시려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좋은 직업이 제가 생각해보면 더운 날 시원한 데서 일하고 추운 날 따뜻한 데서 일하는 게 좋은 직업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는 더운 날 더운 데서 일하고 이제 추운 날 추운 데서 일하니까 제일 힘든 건 저희는 주 7일 근무예요. 주말이 없이 이제 매일매일 일을 하니까 하루도 안 쉬고 일한다는 게 조금 힘들어요. 저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제일 힘들지 않나.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 이제 꿈을 줘야죠. 이제 도시가 아니고 이렇게 시골에서도 이제 경제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성공을 하고 자리를 잘 잡은 모습을 보면 제가 일단 모범사례로 성공을 해서 이제 남들이 따라하고 싶게 만들면 좀 그래도 늘지 않을까 시골에. 제이야 왜? 왜? 좀 봐보시겠어요? 소가 머리를 넣었는데 지금 낀 거예요. 만약 이대로 놔두면 이제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니까. 하나 둘 셋. 근데 자주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바쁜 철에 겹치면 막 일해야 되는데 막 이런 일들 막 터지면 와 그땐 조금 울고 싶긴 한데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요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리를 했더니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서 이제 에너지 보충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골 일을 하면 몸이 아파요. 무릎이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목이 아프든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미리 맞아요. 예방 차원에서 영양제를 먼저 이제 맞고 일을 하면은 그래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일을 멈출 순 없으니까 이제 차선책이죠, 차선책. 여기는 부동산인데요? 네, 맞아요.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일 끝나고 이렇게 나면 저녁 7, 8시쯤 되면 이거 시골이어가지고 이제 카페들이 한 9시만 돼도 막 문을 닫고 이제 공부할 만한 국립도서관 이런 데도 막 10시면 닫아서 밤늦게 이제 공부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낮에 이렇게 부동산 하시는 아시는 분이 이제 퇴근하시면 이렇게 사무실이 비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나와서 이제 여기서 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계속 도전하는 거죠. 이제 학교 다닐 때 시험 안 보면 시험 공부 안 하는 것처럼 이제 공부할 상황을 이제 좀 억지로 만드는 거죠. 준서야, 야 빗자루 부셔지겠다. 이걸로 잘 되지. 이거는 해봐 이걸로. 그렇지. 저희 농장에 이제 실습을 나와 있는 이제 한국농수산대학교 2학년 실습생입니다. 아 제가 지금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현장 실습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학년 재학생들 중에서 이제 저희 농장에 실습을 원하는 학생은 이제 1년 동안 와서 이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목장입니다. 나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렇게 혼자서 먹는 게 버릇이 아직 덜 들어있어가지고 귀엽죠? 여기서는 어떤 일 배우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 저 송아지대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이제 분 타는 법이랑 이제 주사 네, 좀 많이 배웠습니다. 4개 수준 여기 서로 다 옮겼어. 여기는 자유를 뵙을 거야, 있는 만큼.
이제 젖자로 이제 가죠. 이제 새끼를 낳았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해야죠.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새끼를 분만하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거죠. 이렇게 호스 타고 저기 탱크로 넘어가요. 하루에 두 번 짜니까 보통 3, 40kg씩 나와요, 한 마리가. 주사, 공부하자. 네. 이거 동작 인상 떨어졌어. 다른 실시장들은 다 막 일만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자격증까지 딸기 만져주니까 네, 좋아서 왔습니다. 여기 출신 선생님한테 들어보니까 보통 5개 이상 따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직 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몇 개 땄어요? 지금요? 맞지? 아니 준서가 시험 운이도 없어요. 시험은 한 8번 봤는데 2개 붙고 나머지는 지금 연습 문제 때는 20점 더 높게 나와. 실제로 볼 때는 20점 낮게 나와. 이상했죠. 호르몬 이거는 무조건 다 외워야 되는 거. 네. 호르몬이 분비되는 장소랑 이 역할을 세트로 이제 이미지를 그려야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공부를 좀 해서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많은 이제 자격증도 좀 취득을 하고 인생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어서 저희 실습진은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늘 일 잘 끝냈어? 애썼다들? 맛있어? 먹어봐. 표현이 안 돼. 응? 응? 반대는 하시거나 이러진 안 했어요. 반대는 안 했는데. 반대는 안 했어요.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어요. 또 머리 나쁜 놈 아니니까 뭐든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것이 최고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라고 안 하는데 너무 잔재주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잔재 좀 있고 너무 감안하지 마라. 그저는 맨날 해요. 하나만 할 줄 아는 사람이 고생을 덜 한다고. 끈기가 없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죠. 회사 아빠 이거 사진 안 가도 돼요? 아빠? 도마뱀이에요. 크레스티드 개코라고. 개나 고양이 이런 게 아니라 똥충이. 그런 거는 이제 똥충이도 너무 힘들고 소음도 있고 얘네는 이제 저처럼 바쁜 사람한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밥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주거든요. 근데 한 열흘 안 줘도 돼요. 화충류들은 보면 이렇게 먹는 거 보는 거 곤충. 처음에 곤충 잡을 때 엄청 재밌었는데 막 앙 먹어서 아작아작 먹을 때 이렇게 반려 겸 이제 나중에 사업 아이템으로 이제 저희 고창의 터미널이 이제 신축으로 이제 지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파충류 카페 한번 운영해 보려고 미리 연습하고 있어요. 이제 키우는 거랑 저는 오늘 서울에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스마트팜 교육 오리엔테이션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새벽 아침 6시 40분 도착하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용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이제 모임은 저 이제 고창 청년 드론 영농 조합법인이라는 이제 드론 방재단 이제 멤버들을 5명인데 이제 한 분은 지금
사정상 저기 좀 멀리 계셔가지고 참석이 안 됐고 이제 나머지 이제 네 분이 모였는데 상무가 작년에 통을 안 가져갔다고. 통요? 어. 얘네 집에 있지 않았고? 봐볼게요. 모르겠어요. 이랬군. 저희 정리를 안 해서 막 쟁여놓으니까. 그 보험 처리 돼요? 근데 드론? 크게 타면 돼야 350 이상? 200 이상. 200 이상. 어, 말해. 정승환 대표님은 딱 한마디로 하자면 제 주변에 있어서 가장 순서를 가장 많이 하시는, 그러면서 이제 각인이 되게끔 하시게 하시는데 제가 한 번씩 느슨해지면은 순서리로 하게끔 하면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는 좋은 선배님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한테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본인이 무언가를 하고자 생각을 하면은 바로 실행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계획하는 거에 있어서 추진하는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아 조금 저도 이제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가 훨씬 더 되죠. 어? 형이 그냥 날리는 거예요. 한동안 오래 안 하셔가지고 사고 나지 말라고 기본적인 교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초록색이 떠야 돼요. 이게 막 빨간색이다. 그러면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력난을 조금은 해결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이다 보니까 활용을 해야죠 이제. 이러한 한 지원 사업들을. 드론이 곧 이륙 중단. 하고 항공기 위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볼게요. 어제 에피 모드니까 이게 분사 버튼이고. 아니 분사 버튼 물이 없어서 그래 지금 안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 관련된 법조인이 돼서 농촌 사회에도 법적 다툼이나 이런 농지 토지 거래부터 해서 농산물 계약부터 해가지고 되게 곳곳에 이제 법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누군가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좋은 선례? 모범 사례가 돼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 당신들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자극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정말 잘 돼서 뭐 농림부 장관이 된다거나 세상을 한번 좋은 쪽으로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